아, 약간 열받으신 것 같은데. 수진이 표정이 더 웃겨.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구급대원은 무사히 펭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들 출동 준비 완료? 가시죠. 출동. 야야야. 아 이미 이 아이가 일단 저거 빼야겠다. 안녕하세요. 소방서역 경찰서 진호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서역 경찰서에서 봉도진 역을 맡은 손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서역 경찰서에서 송설 역을 맡은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부터예요? 네. 이거부터 해야 돼? 에이 너무 빨간색. 꿀잼 보장각.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재밌다고. 재밌어요. 네. 소방서와 경찰서가 양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공조 수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끝내자. 노랑색이요. 항상 열정적인 진호계가? 진호계 열정적이고 봉도진은 없어? 봉도진은 이제 주변 사람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리더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왜요? 진돗개가 아니라 똥개네. 똥개 다 들려. 제가 출현증이 좀 있어가지고. 오, 일부러 얘 떨어뜨릴 거예요. 녹색입니다. 레온 선배 같은 경우는 되게 젠틀했었어요. 젠틀했었어요. 아니 했었어요가 아니라 젠틀해요. 젠틀해요. 젠틀하시고 승현이 같은 경우는 예쁜 친구가 전혀 다른 털털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았다? 젠틀하시고요. 털털해요. 첫인상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우리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전 다 날씨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옷들이 그 실제 소방관분들이 하시는 옷을 입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좋았을 때는 추울 때 너무 따뜻해서 좋았어요. 소방 방화복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촬영하는데 너무 무겁고 진짜 우리 손호준 씨 정말 촬영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이젠 위험한 저 없어요. 없어. 하얀색. 마음가짐. 나는 형사다 하는 생각으로. 범죄 현장에서 범인 검거하는 장면을 볼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들이잖아요. 저희가 드라마로 찍는 그런 환경들이.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봤었고. 저도 비슷한데 작가님께 이제 어떻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또 구급 자문 선생님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느껴져요. 뽑으면 전화해줘. 밥 먹고 올게. 그러면 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위에 떨어진다. 도와줄게.
어? 와우. 펭귄 마을을 왜 구조를 못했습니까? 가구는 돼 있습니까? 네. 때려요? 아니 너무 약하게 때리신 거 아니에요? 설마. 자. 이렇게 착해요 다. 아, 약간 열받으신 것 같은데. 뭔가 힘 빠지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SBS 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멋진 배우분들과 멋진 스태프분들과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현장감을 느끼시면서 저희 드라마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2가 또 지금 새롭게 저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소방서 소방서 옆 경찰서 소방서 소방서 옆 경찰서